제가 많이 듣기로도 성악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코 고는 소리, 코 고는 소리가 엄청 커요. 코막힘이 심하셨나요? 예, 저는 원래 그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이제 네. 코뼈가 안에 이게 휘어져 있는 게 네. 되게 심했었는데 네. 그거를 이제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제가 경희대학교 의료병원에서 네. 그거를 수술을 했어요. 아, 수술을 했어요. 네, 수술을 했는데 그 병이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비중격 만곡증 있는 사람들 다 비염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알레르기도 있고 그래서. 네. 근데 지금 낀지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단 뚫려요 일단 뭐 코가 양쪽 말이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저 같은 경우 항상 한쪽이 뚫리면 한쪽은 닫혀 있었거든요. 네. 그게 왔다 갔다 해요. 한 번은 그렇죠. 이어가 뚫렸다, 한 번은 이어가 뚫렸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다 뚫려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제가 뭔가를 막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증상 이렇게 개선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끼고만 있으니까 알아서 개선이 되니까 그게 제가 좀 신기해요, 솔직히 말하면. 이해가 안 되죠. 예, 신기해. 이거 뭐 크게 뭐 엄청난 기구가 아닌데, 혈자리, 예. 소료혈을 자극하는 세계 유일한 방법이 바로 코클링이라는 겁니다. 예. 내가 개발한 제품 중에 가장 신기한 녀석이에요. 근데 효과 본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. 이렇게 더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고음을 내기 위한 발성 연습법 중에 대표적인 게 후두를 떨어뜨리는 건데 네. 후두를 내리는 건데 그 후두를 내리는 거를 의식적인 상황에서 의식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후두를 내리려고 인위적으로 막 내리는 연습을 하는 방법들을 대부분 쓸 수밖에 없잖아요. 없는데 네. 그 방법보다 속도감이나 모든 면에서 더 효과적인 것은 편하기도 하고 예, 무의식적으로 지금 우리 혀가드 같은 이런 거를 어떤 물체가 혀를 이렇게 딱 잡아줌으로써 자는 동안에 얘가 그것에 의지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힘이 풀어버리는 그래서 체득적으로 아 내가 힘이 빠지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 이후에 깨닫게 해서 그게 결국은 혀의 근육에 힘을 빠지게 함으로써 힘이 빠지다 보니까 더 쉽게 내려가거든요. 이렇게 내릴 때가 쉽게 내려가 그리고 더 깊게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고음이 잘 나는 그런 경험을 한 게 저는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거를 많이 꼭 추천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욕심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. 자, 이거 한번 열어보실게요. 네. 자. 그러니까, 여기 위에 이제 혀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. 이렇게 얹혀져 있죠. 네, 얹혀져 있고, 여기 위에 딱 잡아줘서, 혀가 그냥 그야말로 그 안전한 공간에 그냥 가만히 그냥 얹혀져서 기대고 있는 그런 상황. 힘을 다 풀어도, 숨을 막지 않는 그렇죠.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. 안심하고 혀에 힘을 숨은 숨대로 다 쉬면서 네. 혀는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릴렉스되는 가장 이상적인 그 기존의 어떤 그 발성법은 다 인위적으로 혀뿌리를 인위적으로 내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에너지가 쏟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더 텐션이 들어요. 네. 그러니까 그 텐션을 줘가지고 결국에 혀뿌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래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혀뿌리가 텐션에 의해서 내려간 거기 때문에 성대에도 텐션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고음이 안 나요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발전 속도도 느려요. 그런데 갑자기 이게 찍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아래턱이 그러면은 그 혀를 내리는 훈련을 해가지고 네 맞아요. 여기 이중턱이 네 이렇게 맞아요. 심하게 네. 생긴 거예요. 네네네네 맞아요. 이 구조는 코골이 무호흡의 아주 그냥 예, 대표적인 최악의, 증상인데. 예, 네, 네. 저는 이거를 내리는 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, 연습을. 아. 네. 근데 이거를 저만 이런 게 아니고요. 성악하는 사람들 이거 되게 많이 그래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, 제가 많이 듣기로도 성악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코 고는 소리, 코 고는 소리가 엄청 커요. 그래서 성악하는 사람들 보시면, 여기가 저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. 특히 몸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. 유난히 그러네. 이렇게 싹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떨어지턱이 아니고요. 그 몸무게와 상관없어요. 그냥 이렇게 나중에. 그럼 다 코골인데. 그게 왜냐면 이렇게 하는 걸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떨어뜨리. 왜냐면 제가 입년을 연습할 때도 이렇게 이러거든요. 떨어뜨리면서. 이렇게 이중턱이 되잖아요. 예. 이제 성악 고수가 되셨네, 이제. 고맙습니다. 아유, 부산에서 새벽같이 올라오셔가지고.
감사합니다. 네. 그냥 이거는 뭐 감사한 마음에 제가 그냥 하, 좀 어떻게 갚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. 아, 네. 아이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